너무 웃긴 게 뭐냐면, 화장품을 내 돈으로 비싼 화장품을, 야, 우리 선생님 선물 드려야 되는데, 야, 이게 배려를 금방 배우셔가지고, 네, 박수 한번 쳐도 될까요? 야, 진짜 안 되겠다. 화장품을 내 돈으로 말이죠. 수산물 발라요. 이뻐지려고. 누구 저라고? 누구 저라고 발라? 네? 뭐 자기 보라고 발라. 아, 내가 거울 보고 이렇게 얘기야, 내가? 남보기 저라고 말이야, 남보기 저라고. 여러분들이 안경 썼잖아, 나도 안경 썼잖아. 안경 피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나보기 저라고 이거 있어? 남보기 저라고. 네. 남이 나를 보고 찬탄하잖아. 야, 너 옷 멋있다, 어울린다. 너 안경 어서 했어? 그거 좋은데? 네. 머리 어서 했니? 화장품 뭐 발라서 주름이 없어진 것 같아? 근데 이게 전부 남을 위해서 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남이 얼굴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해, 그 다음에? 내가 좋죠? 이걸 뭐라 그래요? 한자말로? 이타? 그 다음에 뭐가 뒤에? 이타자리라 그래, 이타자리. 아, 남을 이롭게 하니까 내가 좋구나. 아까 시선을 널뛰기를 할때 남을 이롭게 하니까 내가 즐겁구나. 이거를 어릴 때 배운 거를 어른은 돼서 해요. 그게 뭐냐면, 공유야, 공유. 내 비싼 거를 제 얼굴에, 내 화장품을 제 얼굴에 발라줘가지고 공유하는 게 아니고, 내 얼굴에 바름으로써 그 아름다움을 남과 공유를 해요. 근데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공유를 한게또 있어요. 어마어마한 공유, SNS. 뭐예요? 사진 찍어가지고 그 비싼 카메라를 사가지고 멀리까지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가가지고 사진을 막 찍어서 10원도 안 받고 막 올려놔. 그죠? 엄청난 정보, 엄청난 나의 생각을 거기다가 공유를 해요. 어때? 나 이렇게 봤어. 여기 홍콩 갔다 왔거든? 하와이 갔다 왔거든? 어떠니? 공유하죠? 공유해요. 또 여러분들은 일생일 때더큰걸 공유해. 뭘 공유하냐면 시간을 공유해. 친구가 외로우면 가서 같이 있어주죠. 그죠? 슬퍼해지면 같이 있어. 그 시간을 같이, 나에게 일생일대에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을 갖다가 공유를 해버려. 상대방을 위해서. 그죠? 하죠? 예. 네. 한다고. 남이 예식장에 가면 가서 축하를 해줘. 예. 네. 그 시간을 공유를, 내 시간을 갖다가 공유를 해주는 거야. 예. 네. 근데 더 어마어마한 공유가 뭐냐면, 자, 자제분들 다 이제 자녀분들 시집장가 보내고 하신 분들 계시죠? 고생해서 보내셨나요? 다? 근데 어디 살아요? 한 달에 몇번 봐, 1년에. 멀리 있는 아들. 아, 너무 뭐죠? 1년에 한두 번 보시는 분들 계시죠? 자, 이거 보세요. 어저께 어디 갔더니, 한탄을 해. 가더니 말이야, 이거도 안 보내고, 지 섹스만 알고, 에? 오지도 않고 말이지. 에. 우리 형님도 이제 사시는데 가보니까, 여름에 에어컨을 갖다 놨어요. 에어컨을 바깥에다가 이건 뭐야? 그랬더니 아들이 이사 간다고 안 쓰는 거 깨끗한 거라고 아버지 갖다 준 거예요. 내가 이 나쁜 놈의 새끼들 말이야 새로 사줘야 되잖아, 그죠? 새로 사줘야지. 지도 쓰는 거 가진 거야. 이게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해요? 아버지가 이사 갔는데 야, 나 쓰는 거너 쓸래? 그러지 않잖아요. 아들은 이거는 이게 뭐냐면 시집장을 보냈잖아요. 그러면은 내게 아니야. 그 애지중지하고 막날 키워가지고 다 남줘 버려. 그죠? 누굴 줘 버렸어요? 며느리 줘 버렸어? 좀 크게 써봐, 크게. 누굴 줘 버렸어? 재산과 공유라는 거예요. 내 아이의 정보를 딱그 돈을 투자해서 정보를 입력시켜가지고 재산과 공유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뭐라 그래? 얘가 나가서 밥벌이 말고 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 부실만 하면 됐지, 그죠? 대통령 말할 때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을 우리는 공유를 해요, 세상과. 자식이 군대 갔다 왔죠? 군대 가면 국가와 내가 우리 아들을 공유를 해. 엄청나죠? 단순히 이거를 군대 보냈다, 시집 보내다, 저쪽 집에다, 장가 보냈으면 색채밖에 모른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뺏바지가 아이를 벌어서 아이를 길러서 시집장가 보낸 것은 세상에 내보내기 위해서, 곧 세상을 위해서 내보낸 거예요.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존을 해요. 공존은 공유를 먹고 살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월급 날돈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잖아요, 그죠? 은행에 넣으면 내가 그거 다 쓰나요? 죽을 때까지? 돈 없는 사람이 빌려 쓰죠, 사업하는 사람이. 빌려가잖아요. 내 돈도 누구와 공유를 해요. 공유를 해. 재밌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삶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공유함으로써 공존이 가능한 거예요. 아주 설레요, 우리 생태 동화가. 제비라는 새가 등장을 해서 우리에게 의문점을 남겨주고. 솔개는 아까 높은 이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보면 솔개가 땅에 앉았을 땐 먹이를 잡았을 때는가, 놓쳤을 때 땅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매라든가 이런 거는 다 이렇게 높이 앉아 있어요. 왜 높이 앉아 있을까요? 네. 먹이를 잘 보기 위해서. 또 먹이를 잘 보면 잡아야 되죠? 잘 잡아야 되죠? 잘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속도, 그라비트. 중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중력. 네. 그래서 높은 데서 가속도를 붙여요. 그래서 빠르게는 최고 빠른 걸 재봤더니, 그내저 속도계를 재봤더니 250km 나가는 걸로, 순간 속도가 250km. 예. 그래서 높은 데서 중력을 이용해서 내리꽂혀요. 그래서 높은 데 있어요. 항상 높은 데 있어요. 빨리 잡아야 되니까. 그죠? 내려가면 도망갈 시간을 안 주죠. 그러니까 독수리 여기 내려오나요? 독수리. 독수리 오지요, 가끔. 여기 저 제드름이도 올라오는 날은 넘어가는데, 일로 그리스도에 잠깐 지나갔다 가는데. 여러분 황새 온건 아시나요? 네, 황새 왔죠. 황새 신문 방송 나왔죠, 황새 왔다고. 이름이 뭐야, 이게 이름이? 봉순이도 있고. 야, 그래, 봉순이 있고. 또 네, 또 여기 온 봉순이하고 또 누가 왔어요? 울산이가 왔어요, 울산이가. 네,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새들 이제 기록한 걸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 결국 뭐냐면 새들은 둥지를 짓죠. 둥지를 짓는데 번식기 때만 둥지가 필요해요. 새끼를 키울 때만. 여기는 이제 공원에 나무를 많이 심었죠. 가로수 같은 거 많이 심었죠. 공원에 많이 심었잖아요. 누가 결정할까요, 이 나무 심는 거를? 어떤 나무를 심어라라고 누가 결정할까요? 누가? 업자가? 본부장님이? 전문가. 전문가가, 뭐 전문가가 할까요? 새는요, 모든 살아있는 식물, 동식물의 정점이 있어요. 새가 여기 있어요, 여기.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3차원의 세계에서 논을 했잖아요, 그죠? 여기 있어요. 얘를 공부하려면 나무를 공부해야 되고, 숲을 공부해야 되고, 작은 식물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서파충, 수서생물, 수서곤충까지 다 공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새를 몰라요. 얘가 어떤 종류, A라는 새라든가 B라는 새가 어떤 종류가 얼마만큼 분포하느냐에 따라서 이 밑에 하급 생물들이 얼마나 있나가 바로 지표가 되니까, 지표 생물이라 그래. 깃대종이라 그래, 깃대종. 그러니까 황새 이번에만 뉴스 막 나오죠? 황새 두루미를 왜 사람들이 자꾸 매스컴에서 날리냐면, 그 두루미나 특히 황새를 살려놓으면은, 황새를 살수 있게 해놓으면 다른 것들을 다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이번에 철원 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회의가 있어서 제가 좋은 제안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후투티라고 부리가 긴새 있죠. 여기 볕이 착 펴지는 데가 있어요. 그냥 뭘 먹고 살까요? 땅강아지. 또 지렁이. 부리가 이렇게 삐죽하잖아요. 근데 호랑집박이라는 새가 있어요. 호랑집박이. 얘는 뭐, 부리가 짧아. 얘는 뭐 먹을까? 또 얘도 지렁이를 먹어. 그러면 부리가 뾰족한 놈은 땅을 쿡쿡쿡쿡 쑤셔 먹는데, 부리가 짧은 놈은 어떻게 먹을까, 이거 지렁이를? 이따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 후투티가, 집박이 종류가 지렁이와 땅강아지 많이 먹는데, 그러면은 지렁이가 땅강아지가 많이 사는 곳은 좋은 땅이 나쁜 땅이에요. 거기서 나는 곡식이라든가 농작물은 좋아요, 나빠요?
그 우리가 파는 곡식 농작물 봉투에다가 호두띠를 그려주면 어떨까? 재밌잖아요, 그죠? 우리 땅은 이렇게 건강해. 제가 요번에 어느 곳에서 수소생물 전시를 했어요. 어항에다 한 20개를 쫙 놓고 수소생물, 논생물, 논웅덩이, 논둔벙, 논또랑이 사는 모든 생물을 물방에서부터 새우까지 전부, 우렁에서부터 다슬기 전부 물고기 다 전시를 했어요. 너무 좋아하겠죠, 애들이. 이게 뭐냐면, 자, 그러면 이런 생물이 사는 논에서 생산되는 변은 어떻게, 쌀은? 좋아요, 나빠요? 그럼 물방개 그려주고 개구리 그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왜안 할까요? 왜안 해? 안 그러니까. 다 농락치니까. 네, 다 농락치니까 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먹는 쌀 봉투 보면 거기에 농약 잔류 함유량이 얼마 있나 뭐다 적어 있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없죠? 그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왔다고 그러죠, 농약이. 계란에서 살충제 나왔잖아요. 이게 안 하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황새 얘기할 때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새가 어디에 얼마큼 사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얼마냐, 얼마큼 생태적이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생태공원 만들어 놨는데 생태공원 가보니까 생태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약육강식. 그냥 잔인하게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게 생태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야 돼, 그거는. 그러니까 좋게 하기 위해서 생태라는 말과 공원이라는 말을 합성을 해놨어. 그러니까 합성해놨으니까 어중간해. 생태, 완전 생태도 아니고 공원도 아니야. 그냥 생태공원이야. 거기다 길을 내고 다 해놓으니까 그냥 공원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생태라는 것은 정말 먼 데서 접근하지 않고 쌍안경으로 봐야 되는 게 생태거든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나무를 다, 나무가 있는 나무를 잘라버리고 나무를 심었어. 누구만들 심었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좋아하는 나무가 심었단 말이에요. 특히, 뭐 여기 이제 곰장이 좋아하는 나무 심었죠. 야, 나? 이게 좋지 않냐? 또 영향을 받죠, 그죠? 업자가 또, 아, 본부장님, 요즘에 이게 쌌어. A란 나면 이게 좀 쌉니다. 이걸로 합시다. 100만 원밖에 돈 없는데, 이거는 한 200개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10개밖에 못 심어. 그러니까 이걸로 합시다. 이거 보기 좋고 막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무식하게 벚나무만 쫙 심고, 은행나무 쫙 심고, 느티나무 쫙 심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물 다양성을 들어보셨죠?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이게 옳아요, 안 옳아요? 자, 사람이든지, 벼든지, 콩이든지, 닭이든지, 돼지든지, 소든지, 뭐 하나면 뭐가 생겨? 병이 생기잖아. 근데 저 숲속에 병이 있어요, 없어요? 아, 농약도 안 주고 살충제도 안 주는데 숲은 잘 팔았잖아요. 오만 개 살아가잖아요. 이걸 생물 다양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막 만들어 놓고, 뭐 생태공원이래.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예. 이번에 북한에서 제일 큰 나무가 있는데 그게 두 번째 큰 나무가 평창에 있었어요. 오래된 나무가 아름다운 빈거 보니까 스키장 만든 걸 비었단 말이에요. 싹 비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이러는 아 그래 나무는 또 잘할 거야. 근데 그거 아니잖아. 여기 저 을숙대 대교가 만들어졌죠? 명지대교? 예, 얼마 전에 신문 봐서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 다리 공사를 하고 있었어. 다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다 갔는데 여기에 벌새 둥지를 하나 발견했어. 벌새 둥지. 벌새 둥지 불행하게도 그냥 보호종이야 또. 벌새가 알을 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우리 같으면 야 빨리 없애버려. 없애버려. 네, 야 이게 야너못 없어. 너못본 거야 지금. 너 이렇게 할 거야. 다리가 중단됐어. 얘가 번식을 마칠 때까지 20일이 걸려. 20일 동안 올스토리야.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사람 마음을 알겠죠, 그죠? 심성을.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그 물건을 평가를 해. 그 사람들이 만드는 물건을 평가를 해버려. 중국 사람들이 만든 물건 믿고 써요? 계란도 만들더만, 그 사람들은 계란을. 예? 그죠, 부장님? 계란도 만들더라고요. 참 재주가 기가 막혀. 우주선을 쏘는 나라가 돼서 몰라도 계란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먹는 거는 그런 말이 있어요. 책상, 다리 달린 거는 책상하고 걸상만 빼놓고 다 먹는데. 그런 나라 사람들이 만든 물건을 우리가 신뢰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선진국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사는 방법에 따라서 그 물건이 가치가 매겨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광고 유명한 제품은
그 제품의 어떤 신뢰도도 안 따지고 회사 이름만 보고 사요. 그죠? 화장품 마찬가지니까 이름만 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철원에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철원에 그 다리가 이제 그 승일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이렇게 아치가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요 아치는 다르죠. 그죠? 요거는 해방되고 요거는 북한에서 만들고 요건 남한에서 만들었어요. 남북에 같이 이렇게. 그래서 다리가 아치가 멋있게 나가다가 이렇게 좁아요. 그래서 아주 명물이거든요. 요 옆에 어마어마한 바위절벽이 있어. 거의 수류비용이가 번식을 해마다. 그런데 이 강의 한탄강이에요. 근데 야 이거 바위를 비워놓으면 저거 좀 멋이 없으니까 저거 뭐 하나 만들어 봐라. 군수가 지나가다 그러니까 뭐 하나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뻥 비워놔가지고 바위에다 물을 얼려 겨울에 바위에서 물을 얼려서 얼음 절벽을 만들어 놔가지고 수리봉이 둥지가 파괴가 됐답니다. 그럼 수리봉이 제가 끝까지 반발했는데 또 불구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리봉이 이 사람들이 벌새 둥지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이 다리를 중단시켰다는 그 명물을 사람들이 보러 올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심성을 하고 이게 문화적 코드라 그래요. 문화 코드. 여러분들 이번에 이회수 작가 이회수 선생님 뭐 분석 뭐 욕정이 막 쳐먹고 막 하다가 막 나가라 막 그런 거 들었어요? 또 고은 선생님 시인이 수원에서 뭐 있는데 거기 저수지가 있단 말이에요. 저수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저수지 위에는 아무도 못 살게 했는데 고은 선생님만 집을 지어주고 살라고 했다고 나가라 뭐야 걔는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죠? 무슨 특혜를 준건 맞아요. 그러면 이것이 문화적 코드예요. 문화 코드. 그러니까 이회수 씨가 134억을 들여서 이회수가 데리고 왔어요. 화천군에서. 근데 매년 3억씩 지원을 해.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우리한테 돈 조금 하나 떨어지는 거 없는데 왜 저한테 100억씩 넘게 지원을 하느냐? 저랑 나가라 그러라.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고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일본인들은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일본인들은 공항에 외국인 여행이 떨어지면 일단 일본이라는 나라에 떨어지면 0.00001%도 우리한테 온다는 거야. 저 붙게 되는 사람이. 네.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거기 뭐 걔네 을숙도 사람 마냥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문화적 코드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문화라는 말이에요. 문화. 이게 문화라 문화거든요. 네.